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랑하실 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어요.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신앙생활에 진정한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가 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의 그 의미를 제대로 느끼질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과 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이론적으로 되겠어요? 예,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도 감정이죠.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찬양을 드리는 거하고 내 마음에도 없는 그런 그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한다? 정말 괴로운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면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정말 달라집니다. 그 주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자세가 달라요.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개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가인과 아벨이 예,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예? 가인과 그 예물을 열납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예물은 열납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열납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신 것이 너희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의 그 마음을 다 보고 계신 거죠. 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리 있는데 많은 재물, 많은 그러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의식, 예,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우리는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예? 정말 진실된 참된 예배자만 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지금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중심 주제가 뭐냐면요, 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는 거죠. 예.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 오기를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40일 기도회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거예요. 예. 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절대로 어떤 습관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빠짐못해서 할 수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지 말고 한 번 예배를 드려도 목숨을 걸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란 말이에요. 그런 예배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고 많은 교인들이 있어도요, 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왜 계속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고 있느냐? 진실된 예배자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러한 예배자가 가인과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50장 11절, 에베소서 5장 1절로 21절, 오늘 이 바이블 타임의 말씀의 범위입니다. 자, 49장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심판을 받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예. 이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어미가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렇게 아끼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내가 절대로 너를 잊지 아니한다, 그렇게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시편 27편 10절에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이 변할 수도 있고, 그 사랑이 정말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인간들의 사랑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손바닥.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다. 이건 뭐예요?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것은 뭐냐면 보호하는 성벽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두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황폐한 이스라엘, 다 망한 것 같고 끝장난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회복시키실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때가 온다면 이제 엄청난 대우를 받도록 그렇게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든 만물을 다 동원해서 섬기게 해주실 만큼 그렇게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예? 주님이 높여주시면
지금 다 끝장난 것 같고 망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회복될 수 있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정을 보세요. 내 손바닥에 노예를 새기고 내가 그렇게 있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받는 것이 축복이죠. 만일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뭔가 다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약속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예? 그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약속이 확실하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거죠.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음성을 들으시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이 50장은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어떤 종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사역을 하시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 여러분, 참 이때 당시 벌써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바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창을 받으시고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해요.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당해야 될 모욕과 수치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러한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결국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실패자로 만들 수는 없었어요. 우리 주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진정으로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50장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구원사역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고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셔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절로 21절 말씀은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 5장 1절로 21절에도 정말 어마어마한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이, 그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떻게 돼야 되냐. 첫째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성도들 중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것. 자, 두 번째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도 제하라.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늘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네 번째는 주님을 늘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가 서로 복종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성도들 중 이름도 부르지 말라.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도 제하라.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하라. 3. 늘 빛의 자녀답게 살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라. 4. 주님을 늘 기쁘시게 하라. 5. 지혜로운 삶을 살라. 6.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 7.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감사하라. 경외하라. 서로 복종하라. 아멘. 그것을 일일이 말씀을 다 나눌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한 구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로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한. 근데 여기서 보면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슬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잠자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냐? 잠자는 자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죄 가운데.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잠자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잠자냐? 첫째는 어두운 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어두운 일에. 이 어두운 일에는 3절로 4절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어두운 일이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은 음행을 하고 누추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탐하는 그러한 그 어두운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러한 사람들은 은밀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12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어떤 면에서 보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은 이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했죠. 드러내놓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드러내놓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 주님을 만나서 이제 아름다운 삶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졌느냐? 어두운 가운데서 이런 짓을 한.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됩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문둥병자가 되어지면요,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져도요, 감각이 없대요. 예. 오늘 보니까 이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그런 상태는 이것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사는 짓인지 죽는 짓인지 이것이 정말 이렇게 해서는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죄를 져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설교 말씀이 마음에 전혀 와닿지도 않는 거예요. 전혀 와닿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과 경고가 있지만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 이르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네? 빨리 깨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20년 전의 일이니까 내가 얘기하겠어요. 20년 전. 샌디오 갈보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 어느 여자 집사님이 밤 12시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속상해요. 우리 남편 도박에 빠졌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집사님이 성가대예요. 성가대. 네. 나는 진짜 그 집사님 도박한 줄 몰랐어. 그래서 남편을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나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야. 샌데오 갈보리 교회 뭐 우리 교인들도 여기 와 몰라요. 지금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둘이서 밤 12시에 도박장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거의 한 시간 동안 가야 돼. 예. 가서 한국 사람이면 가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 도박장에 가가지고. 예. 결국 못 찾았어요. 예. 그 도박,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 갔더라고. 예. 하,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참 똑똑한 사람인데 좋은 대학 나왔고 참 뭐 정말 똑똑하죠. 예. 근데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나 저는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요. 예. 그 어느 날 돌아온 거야. 돌아와서 또 성가대 또 앉는 거야. 예. 내가 모른 척 했죠. 모른 척하고. 예. 사람은 살려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흙을 붙들고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두운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 예?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봉사도 하고, 예? 직분도 받고, 그러면서도 은밀하게 어두운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 음행을 하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술집을 다니고, 예? 도박을 하고, 예? 은밀하게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식물 인간 상태에 빠진 것처럼 깨어나지 못하면 결국 죽는 거예요. 참 지금 20년이 지난 후에 그 집사님은 천국에 갔어요. 예.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 늘 울면서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하던 그 집사님이 지금도 생각이 참 나는데 그 남편은 안타까웠어요. 그 남편은 애들은 어리고 예? 참 답답한.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깨어있지 못하면요, 계속 식물인간처럼 문둥병자처럼 그냥 잠을 잔다니까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예?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해서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음행하고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악한 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술 취하고 방탕하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이들은 빛의 아들로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밤이나 어둠 속에 은밀하게 어두운 일에 참여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네.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 그러면 우리 은혜교회 같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런 사람들 없겠습니까? 네. 얼마든지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죠. 남의 교회에 해당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20년 후에 내가 얘기할 거예요. 20년 후에 누구라고? 20년 후에 내가 얘기할게. 지금은 내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주님이 진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예?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느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서요, 깨어나지 않으면은 주님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뭐요? 갑자기 심판의 날이 임한다. 예? 베드로도 깨어있으라는 경고의 말을 무시하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 주님이 몇 번을 얘기했어요. 깨어라, 깨어라. 주님 몇 번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뭔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 결국은 예수를 세 번씩이나 부인하게 됐잖아요. 영적인 잠을 잔다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참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고요.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사님들 가운데 수두룩하게 많아요. 예? 가정교회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응?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영적인 잠을 자다가는 결국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제 도적같이 임하셔서 말씀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늦어요. 지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왜 우리가 못하는 사람들, 못하는 성도, 못하는 주의종, 못하는 사람들을 왜 비교합니까? 더 잘하는 사람, 더 잘 믿는 사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델이 돼야죠. 예? 한 번은 우리가 우리 노회, 김광신 목사님이 노회장일 때요. 그 이제 노회를 하면 우리는 항상 은혜롭게 집회를 하니까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김 목사님한테 이렇게 전, 목사님 좀 목회를 좀 힘들고 어렵고 못하는 분들도 좀 강사로 좀 세우시죠. 맨날 잘하는 사람만 그렇게 세우십니까?
좀 못하는 사람도 그렇게 좀 세워서 위로하고 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요, 진짜 난 그렇게 정색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야 그러면 못하는 사람 세워서 못하는 거 배워가지고 못하게 하라는 거야? 잘하는 사람 세워서 좀 뭔가 배우려고 해야 되지 않냐 이거야. 도전 좀 받고 뭔가 좀 배우려고 해야지. 그래야 성장 있고 발전이 있지 않냐. 예? 하, 근데요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안 돼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더 뜨겁게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자꾸 견주어서 도전 받아야죠. 예? 더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더 잘해야죠. 예?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어설프게 적당하게 얼렁뚱땅 신앙생활하다가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될 거예요? 참 답답한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겠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를 내놓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뭘 하다가 왔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저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어?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잖아요.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이 된 겁니다. 예?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9절 말씀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무슨 빛을 바라며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첫째는 복음의 빛을 바라야 됩니다. 복음의. 따라했으면 복음의 빛. 복음의 빛.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계속 나누는 일을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무슨 일을 해도 만나서 계속 전도해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 전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랑하다 보면 막 내가 충만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막 충만해. 이번에 새생명 축제 하잖아요. 우리 이번에 박순애 전사님 이제 또 귀한 집회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 정말 주변에 엄청나요. 이 복음의 빛을 바라시길 바랍니다. 전도해야 되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예. 자, 두 번째는 의의 빛을 바라야 됩니다. 의의 빛. 이 의의 빛은 바로 거짓을 물리치고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진실하면 오래갑니다. 예, 진실하면. 거짓은요 오래가지를 못해요. 거짓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진실하면 오래가요. 의의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한 빛을 바랍니다. 선한 빛. 자,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선한. 그래서 자꾸 좋은 그러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착한 행실이 자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네 번째는 사랑의 빛을 바랜. 요한일서 3장 14절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성도들이요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어두우면 어둠을 탓하지 말고 빛을 바라면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세상을 탓할 게 없어요. 우리들이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우리가 비추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비춰가야 됩니다.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신앙이 지금 어떤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선다면 어떤 모습을 설 건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예? 전혀 말씀이 감각되지 않는다면, 무감각된다면 그것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내가 사는지 죽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산다면 이거는 다시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면서 주님 나 왜 이러죠? 나 이거 뭐 잘못됐나 봐요 주님. 에? 나 이거 왜 이러죠? 어? 기도해도 눈물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눈물도 없고 이 마음 가운데 감동도 없고 나 이거 큰 문제입니다.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게 됐습니까? 주님 다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래서 이번 40일 기도회가 잠에서 깨어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에게 사업장에 어두운 세력들이 다 물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영적인 청소가 다 일어나야 됩니다. 다 영적인 청소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의 빛, 의의 빛, 선한 빛, 사랑의 빛을 바라는 그런 빛의 자녀들로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